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래피보드 만드는 게 거의 기본 형태는 다 만들었어요. 게임 형태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비행기, 그 새가 움직이고, 충돌되고, 장애물도 생성되고, 프리팹으로 생성까지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나가면 스코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게임 형태는 다 됐어요. 이제 데코레이션을 붙일 차례입니다. 데코레이션은 이제 UI라든지, 사운드,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점수 만드는 거, 그것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가 되면 진짜 지금 하니까 게임 종료가 안 되잖아요. 정말 부딪히면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거. 그리고 게임 종료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런 UI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쉬워요. 기본적인 메커니즘 만드는 거, 즉 우리가 새가 움직인다든지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 만드는 건 사실 뭐 10분도 안 걸리고 뭐 1시간 정도 안 걸려요. 근데 나면 데코레이션 붙이고 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게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게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게임처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캐릭터 점프하면 게임 재밌겠지,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프하는 걸 게임을 만들어 출시할 정도의 게임을 만들려면 그 나머지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게임 작업들은 이 작업들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도 사실 이제 그 게임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들을 만들 건데 이 부분들이 의외로 손이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럼 새가 떨어지고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제 물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굴러가고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게임 오버가 될 테니까 건드리지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될 거니까 뭐 지금은 게임 오버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게임 오버가 되면 정말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게임처럼 만드는 단계를 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됐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프로젝트 받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칵투스 선인장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씩 고쳐갈 거예요. 첫 번째, 선인장이 똑같은 가만 나오죠. 지금 이제 위아래로 랜덤으로 나오게 만들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머릿속에 계속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 우선 코드를 말을 만들 수 있고 그 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프리팹에서 선인장이랑 프리팹에서 생성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생성할 때 높이만 좀 변경을 해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높이를 어떻게 변경할까? 어떤 랜덤 값을 주면 돼요. 이제부터 랜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랜덤 값을 줄 건데 높낮이 주는데 자 랜덤 값이라면 0에서 사실상 원래 3억 2천까지인데 굉장히 큰 숫자까지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랜덤 값을 만들 거다. 왜냐하면 생성된 게 게임인데 선장이 하면 저 밖에 생성된다든지 저 밑에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의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의를 가요. 랜덤 값으로 선인장을 생성하는 건 이미 했습니다. 선인장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위치를 옮길 거야. 근데 랜덤 값으로 Y 값을 바꿔주면 돼. X 값이 아니라 Z 값이 아니라 Y 값을 바꿔주면 되죠. 그런데 거기는 범위를 정해야 돼. 범위는 얼마를 정해야 되지?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거는. 어떤 값이 적당할지는 해보면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인스펙트 빼는 걸 했잖아요. 자, 그럼 랜덤 값도 우선 범위는 인스펙트에 빼면 돼. 라고 결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끝났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끝났어요. 그럼 이제 생성하는 코드를 찾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게임 매니저에 들어가 보면 자, 그때 우리가 우선 이거 나오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코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넘어간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가보시면 자, 프리팹 을 만들고 인스턴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리팹에 대한 설명이 저번 시간에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유니티에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머로 어디 회사 인터뷰를 보거나 면접 보고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자,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여기 있었는데 오늘 안 오셨네. 자, 여러분들 만약 프로그머로 이제 유니티를 프로그머로 지원한다면 크게 몇 개 딱 물어본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가 프리팹이 뭔데? 라고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코루틴에 대해서 설명해라. 다음에 세 번째는 가비지 컬렉트에 대해서 설명하라. 프로모 면접 보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유니티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프리팹입니다. 자, 첫 번째 프리팹이란 건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유니티에서 하이라키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선인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투스 만들어서 프리팹을 만들었죠. 우리가 그때. 자, 그 프리팹을 생성하는 명령은 인스턴트 데이터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비슷 꼬이는데 그래서 그럼 인스턴트 데이터라는 명령이 자 위에 프리팹을 받아서
인스턴트 에디터라는 게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하이라키 옮긴 게 코드로 짜면 바로 여기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에디터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생성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가 당연히 크리에이트 칵토스니까 선인장을 생성합니다. 왜 화면 밖에 생성되냐? 우리가 원본을 화면 밖에 갖다 놨기 때문에 원본의 위치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선인장은 움직이는 스크립트 코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화면으로 오죠. 자, 그러면 이 생성을 언제 하냐? 생성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사실 원래 코루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네, 코루틴까지 안 배웠고 우리가 코루틴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함수를 일정 시간마다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업데이트 문에서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서 1초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생성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invoke repeating이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invoke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repeating은 당연히 아시겠지요. 반복한다는 뜻이니까. invoke가 과연 뭘까? 함수를 호출하는 걸 invok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voke repeating이라는 것은 반복 호출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선인장을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이 생성하는 함수를 반복해서 호출하면 선인장이 계속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함수를 알면요. 함수 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부터 좀 이제 프로밍 중급반 정도, 이제 입문만 이제 초급반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invoke repeating이라는 게 있고, 인자를 첫 번째 자 보면 메소드 네임이라고 적습니다. 메소드가 우리가 지금 만든 크리에이트 칵토스 같은 함수를 영어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거냐,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인자는 타임이 있는데요. 이 타임만 보면서 뒤에 설명이 있는데,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 타임만큼 기다렸다가 실행된다라고 밑에 영어로 코드를 올리면 여러분 하다가 애매하면 커서를 올리세요. 물론 영어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수준의 영어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타임만큼 기다렸다가 함수가 실행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즉 이게 함수를 시키기 전에 시작이에요, 사실. 딜레이 타임입니다. 만약에 3초 후에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3을 넣으면 되는 거고 10초 후에 실행시키고 싶어 10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UI를 화면에 뿌리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UI를 죽고 난 다음에 1초 후에 UI를 뿌리고 싶어.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함수를 invoke repeating이 아니라 그냥 invok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invoke라고 repeating은 필요 없죠. invoke를 만들고 여기다가 1 이렇게 넣으면 1초 후에 뜨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은 시간은 반복된 타임입니다. 이 함수가 몇 초마다 반복해서 호출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을 넣었다는 얘기는 1초마다 호출된다는 뜻이고요. 1초마다 호출된다면 즉 선인장이 1초마다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그때는 빨리 하려고 여기다 값을 넣고 따라해보세요 하는데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값을 밖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의 난이도를 제어할 때일 수 있어요. 이게 첫 스테이지, 1스테이지에서는 1초마다 생성되고 2스테이지에서는 0.5초마다 생성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혹은 1스테이지는 2초마다 생성되고 나머지 스테이지는 좀 더 빠르게 생성한다. 이러면 게임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빨라집니다. 사실 이거 무한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게임이지만 만약에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렇게 선인장이 자주 생성된다. 많이 생성된다 그러면 난이도 점점점 가면 값이 어려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하나 넣을게요. 자, public float spawn time이라고 넣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한 1초 정도 둘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자를 spawn time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public으로 만들면 우리가 항상 외부에 바꾸는 건 public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값을 외부에 세팅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은, 즉, 시작, 기본 값은 1이지만 저 값을 만약 2로 바꿔준다면 2초마다 선인장이 생성될 거고요. 혹시 0.5초로 한다면 0.5초마다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난이도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 선인장 난이도 속도도 우리는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속도, 선인장에 보면 우리가 선인장이라는 그 오브젝트 그 스크립트에 보면 속도도 선인장 움직이는 속도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선인장이 움직이는 속도와 생성된 시간을 제어할 수 있어. 이걸 이용하면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만들 수 있어,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획적인 능력이죠, 사실은. 그 부분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고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게임에 가서 게임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컴파일 끝나면 자, 스폰 타임이 1초라고 나옵니다. 이제 선인장 스폰 타임이 1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요. 이제 1초마다
선인장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값을 1이 아니라 0.5라고 한다면, 잠깐요. 제첨이 시행된 거라서 껐다 켜야 됩니다. 껐다가 스타트에 만들었기 때문에 껐다 켜야 돼요. 실시간으로 안 바뀌고. 0.5로 한다면 0.5초마다 선인장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정하는 걸로 여러분은 게임 난이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값 정도 한 1 정도로 만들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게임 만들기 위해서 고치셔도 돼요, 얼마든지. 자, 생성에 대해서 값을 시간 설정하는 거 만들었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선인장이 보면 계속 옆에 생성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게임에서 총알을 슈팅캠 만드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총알이 생성돼요. 그냥 화면 밖에 나갔어. 근데 그 총알을 안 지우고 계속 있다. 그러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총알이 그 게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나중에 메모리가 터집니다. 잘못 만든 게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 자동으로 안 지워지나요? 안 지워집니다. 화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모가 코드로 짜줘야 돼요. 화면 밖으로 나가면 지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워지는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인장 코드를 열고요. 칵투스 코드를 열고요. 자, 우리가 화면이 정중앙 00이고 X가 마이너스 빼지면서 보면 나중에 선인장이 보면 위치가 한번 보면 생성된 선인장이 화면 밖으로 정도 나갔다 칠다고 봤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자, 이 화면 밖에 나간 선인장을 클릭해 보면 위치가 보면 딱 위치가 나와요. 트랜스폼 위에 나오는데 위에 칵투스 보면 X가 마이너스 11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어느 정도 이하되면 삭제해버리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할 거는 X가 마이너스 얼마 이상 이하됐을 때 보통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마이너스 5면 아, 마이너스 5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한 이 정도면 마이너스 8, 근데 마이너스 10 정도로 합시다. 여유 있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0 이하면 사라진다. 라는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프로그램이 배웠던 거 이제부터 한 단계 계속 복습해서 가는 거예요. 자꾸. 자,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뭐뭐 하면이 들어가죠. 하면일 때 쓰는 문법은 if 문이죠. 그쵸? 뭐뭐 하면이죠. 그러면 if라고 이제 말부터 만들게요. if 무엇이 뭐보다 작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했어요. 무엇이 뭐보다 작으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쵸, x값이죠. 그럼 x값은 어딨냐? 포지션의 x값이죠. 만약에 로테이션의 x값이 10보다 작으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제부터 말을 만들어가면 돼요. 포지션의 x값이죠. 그러면 포지션은 어디 있는데? 칵투스인데 지금 우리 스크립트가 작업하는 게 칵투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해야 돼요. 칵투스의 어떤 컴포넌트에? 그렇죠. 트랜스폼이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를 붙이고 컴포넌트를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말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값이 10보다 작으면 파괴해라. 즉 지워라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지워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물론 그건 몰라요.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이해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볼 때는 아, 오브젝트를 지우는 함수가 뭔데? 그것만 찾으면 돼요. 앞에 조건식은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말을 하나씩 만든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럼 그걸 이제 말을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그걸 체크를 하려면 스타트에서 체크해야 될까요? 업데이트에서 체크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타트는 아니죠. 스타트는 시작할 때 한 번밖에 체크 안 하는데 이거는 계속 즉 이걸 좀 이제 좀 전문 용어식으로 얘기할게요. 이걸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실행 중일 때. 그래서 런타임 중일 때 체크해 몇 프레임마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에 넣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선은 주석을 하나 달고요. 한글로 우선 적어 봅시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지면 파괴한다. 없앤다라고 해야 됩니다. 파괴한다는 말이 과격하게 들리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대로 보니까 파괴한다고 맞거든요. 자, 없앤다는 말은 약간 의역이죠. 그걸 그대로 짤게요, 여러분. 자, if 자, 첫 번째 어떤 컴포넌트? 트랜스폼이죠. 그러면 트랜스폼 갖고 온 함수는 트랜스폼 맞습니다. get 컴포넌트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랜스폼은 맨날 있는 걸 갖고 오는 거라서 트랜스폼은 get 컴포넌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 get 컴포넌트 아니도
갖고 있는 컴포넌트는 트랜스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깨 컴포넌트 하지 말고 소문자 트랜스폼을 적어주면 있습니다. 그냥 맨날 쓰는 거고 무조건 있는 거기 때문에 깨 컴포넌트를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편하게. 자 그러면 말로 그대로 갈게요. 트랜스폼의 뭐죠? 포지션 맞습니다. 포지션의 x죠. 그러면 점 뭐뭐 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x가 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if 밑에니까 중괄호 하나 다시 해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가 10보다 작으면이라는 조건 여기서 이제 발동합니다. 우리가 입력받을 때 input 입력받는 거 똑같아. if 문은 그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 파괴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왜 자꾸 내가 파괴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과격하게 하고 싶어서 파괴라고 쓰지 않고 실제로 파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파괴를 0으로 바꾸면 destroy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정말 destroy예요. 자 그럼 destroy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인자가 오브젝트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은 뭘 넣을까 생각하는데 자 파괴하는 게 이 칵투스도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지만 사실 이것도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유니티의 기본 상식을 우리 배운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삭제라는 게 이 컴포넌트를 삭제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선인장이 붙어있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을 칩시다. 선인장을 파괴하고 싶은 건데 선인장에 트랜스폼을 삭제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트랜스폼을 삭제하면 그 선인장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즉 카투스란 스크립트를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죠. 얘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갖고 와야 돼요. 이제 저기다 넣어줘야 돼요. 괄호 안에다가. 근데 내가 붙어있는 그러면 내가 스크립트인데 내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어떻게 갖고 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의식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어떻게 갖고 오냐?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죠, 이거. 자기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자기가 어디 붙어있으니까 얘를 움직인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역시 트랜스폼처럼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가 붙어있는 거는. 자기가 붙어있는 거는 다 변수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해요.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기본 룰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그건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그거, 뭐지? 여러분들을 저 게임 에이지에서 위에서 봤을 때 퍼블릭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 썼잖아요. 그거는 타입이에요. 게임 오브젝트라는 타입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고,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는 뭐가 다른가요? 얘는 타입이 아니라 정말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진짜 게임 오브젝트,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소문자는. 변수니까요. 그럼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내가 붙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이거 나중에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오브젝트에서 어떤 오브젝트에 컴포넌트가 막 10개 붙어있어요. 막 주줄주줄 붙어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붙어있는 컴포넌트 하나 갖고 왔어요. 어쩌다가 그것밖에 코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컴포넌트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얘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컴포넌트에 점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 하면 걔가 그 컴포넌트에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해 줍니다. 이거 나중에 충돌할 때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개념을 우선 여기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게임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선장이 뒤로 가다가 사라지는지 보면 돼요. 선장이 딱 뒤로 가면 이제 지워지죠. 화면상에서 보면. 즉 아까 하이라키가 계속 무한대로 생성됐는데 지금은 넘어갈 때 사라지니까 계속 하이라키가 무한대로 안 늘어나죠. 물론 좀 더 프롬이 약간 또 중급반 가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오브젝트 풀링을 이해해서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시간 더 되면 배우는 걸로 하고 우선 지금은 생성하고 움직이고 없애는 것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고요. 자 됐죠? 그럼 하이라키가 무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할 건데요. 하기 전에 10분 쉬면서 여러분 고민할 과제를 줄게요. 앞에 아까 우리가 이제 생성할 때 위아래로 랜덤으로 생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번 고민해보고 구현할 수 있으면 구현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랜덤을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게임에서 랜덤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뭐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만들 때가 바로 랜덤을 사용하는 것이죠. 확률형 아이템이 자체가 랜덤이니까. 게임이란 건 사실 모든 게 다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적이 나오고, 물론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패턴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보통 MMO나 이런 것들 만들면 항상 랜덤한 위치에 적이 나오고, 랜덤한 위치로 공격한다든지, 그때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랜덤 굉장히 많이 쓰는 요소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랜덤을 만든 걸 배울 거예요. 자, 랜덤하게 만들어서 위치를 랜덤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용 게임을 만든다. 인디 게임은 랜덤하게 나온 게 많고요. 상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저 지형을 랜덤하게 만들지 않고 디자인을 해요, 사실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쿠키라고 만들면 한 스테이지에 전부 다 저걸 다 만들어놔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야 그 공약이라는 게 생기고 또 게임 재미 요소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중간에 코인 같은 거 하트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랜덤으로 하트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 일일이 다 박아놓지만, 우리는 인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방용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 함수를 사용할 때 항상 함수의 인자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함수를 볼 때는 첫 번째 이름을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자가 뭔지만 보면 됩니다. 그 인자에 유용한 게 많거든요. 자, 우리가 생성하는 부분인 게임 매니저를 다시 열어볼게요. 자, 생성하는 부분을 봅니다. 생성한 명령어가 뭐라 그랬죠? 아까? 예, 네, 발음이 사마다 달라요. 인스턴시에이트, 뭐 인스턴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인자는 없는데 어쨌든 이상합니다. 보통 인스턴트라고 쓰긴 하긴 하지만, 이 함수가 인자가 지금 하나 받잖아요.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뒤에 인자를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설명에 보면 마지막에 딱 올렸더니만 게임 오브젝트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플러스 구 오버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마지막에 보면 구 플러스 구라고 적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 함수가 사실 10개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9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자에 넣는 거에 따라서 이 함수 쓰냐 저 함수 쓰냐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함수라도 사용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다른 함수를 쓸 건데요. 인스턴트 에이트에 어떻게 확인하냐, 콤마를 딱 찍어보면 갑자기 2 of 10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려보면 3, 4, 5, 6, 7, 8, 9, 1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법에 맞춰서 원하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모두 선택됩니다. 인자만 넣어주면 선택돼요. 우리가 쓸 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게임 오브젝트 오리지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위치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회전값이에요. 근데 회전값이 처음 보는 타입이 나옵니다, 이제. 벡터 3가 위치는 벡터 3니까 X, Y, Z라는 건 맨날 봤어요. 회전도 X, Y, Z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보이는 건 XYZ예요. 실제로 내부는 회전이 XYZ가 아닌 커터니언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타입이 달라요. 커터니언에서 깊게 다르진 않겠지만, 회전할 때는 유니티에서 회전은 커터니언이라는 걸 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저건 XYZ 안 들어가나요? 예, XYZ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XYZW에서 총 4개가 들어가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자다가 지나가면서 배운 사원수라는 게 있는데, 사원수를 커터니언이라고 합니다. 회전을 커터니언 표시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고, 나중에 게임을 만들 때뭐 XYZ로 쿼터니어를 만들어서 게임에 넣는다라는까지만 우선 알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한 게 있을까, 나중에 있을 텐데요. 지금은 우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보면, 자, 위치를 넣네? 그러면 위치를 바꿉 겁니다. 자, 우리가 위치를 바꿀 거는 Y값만 바꿀 거죠. X값하고 Z값은 원본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원본의 위치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우선 말부터 만들게요. 원본의 위치 값을 갖고 와서 Y 값만 랜덤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거예요. 만약에 지금 Y 값을 갖고 오면 0일 텐데요. 여기다가 어떤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겁니다. 그걸 저기다 세팅해주면 이제 생성할 때그 위치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를 갖고 오는 방법. 원본의 위치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벡터 3로 받아옵니다. 오리진 위치니까, 오리지널 위치니까 ORG 포스라고 할게요. ORG 포스는 위에 오는 칵투스에 위치를 갖고 옵니다. 자, 칵투스의 위치를 갖고 오는 방법. 칵투스에 무엇을 갖고 오면 될까요? 그렇죠. 칵투스의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많이 쓰죠? 그러면 칵 트랜스폼에? 그렇죠. 포지션이죠. 자, 위치니까 포지션입니다. 항상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번역을 머릿속에 하시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위치 꼬로 포지션이라고 머릿속에 딱 바로 박히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값하고 Z값 안 건네고 무슨 값? Y값을 건넨다 그랬죠. 그럼 Y값을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랜덤을 하기 위해서 우선 범위를 만들까요? 범위라는 말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즉, 랜덤으로 만들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게임 상황에 맞춰서 해보면서 바꿔가면 돼요. 자, 그럼 값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니까
벡터 2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때는 한 값이니까 플로트 값 두 개 쓸게요. 그래서 public float spawn min y라고 하고요. public float max y라고 할게요. 자, 디폴트 값 한번 넣어 줄게요. min y는 마이너스 1, max y는 플러스 1 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값이 나중에 더 조절할 수 있어요. 상을 봐서 고칠 거예요. 외부에 빼놓으면 얼마든지 고칠 편하니까 민과 맥스 값입니다. 자, 그러면 랜덤 값이 만들 건데 랜덤 값이 어떻게 만들죠? 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구글에다가 무엇을 검색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랜덤이니까 랜덤을 쓰면 됩니다. 이건 랜덤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랜덤이었습니다. 그럼 딱 나와요. 랜덤 점. 그러면 좀 랜덤에 관련된 것도 쫙 나오는데요. 랜덤 레인지가 있습니다. 즉 범위 안에서 랜덤을 해라. 그래서 이쪽에 인자를 보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 꼭 이 함수들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대충 어디 있겠다 알고 그걸 딱 가로열었을 때 인자를 보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 함수를 지금 두 개, 세 개 배운 거지만 100개, 200개도 똑같은 원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개념 원리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를 딱 엽니다. 그러면 민하고 맥스값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도 인자가 나오죠. 민 맥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민 y와 맥스 y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파란 줄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서 랜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값을 또 어디 변수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값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로트입니다. 플로트 rndy라고 할게요. 랜덤해서 만들어진 y 값이니까 rndy라고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파란색 되는 이유는, 초록색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건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난 코드 같은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녹색 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왜 여러분 꼭 배워둬야 될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제 끝나고 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따라 쳤어, 똑같이. 그런데 초록색 줄 나오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가요. 근데 뭐냐, 왜 녹색 줄 나오냐면 컷을 딱 올려보면 무슨 이제 나온 것도 이제 이런 거 보는 것도 이제 배우는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앞에 디프리케이트라고 나오죠. 함수를 보면 디프리케이트란 말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책 보고 따라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책이나 유튜브 잘못됐냐? 아니에요. 디프리케이트 돼 있다는 거는 폐기되었다, 옛날 버전 거다 라고 적힌 얘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리케이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실 딴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쓰세요. 이건 옛날 거니까 쓰지 말고 최신 거 쓰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여러분들 유튜브나 책을 봤을 때 사실 그게 어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1년 전 거 쓰고 2년 전 거 옛날 유니티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 보면, 자, 이거 디플레이 돼 있어. 그래서 밑에 유즈 보면 랜덤점 레인지를 사용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 옆에 가보면, 자, instead 대신에 랜덤.range 사용해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레인지가 아니라 랜덤.range로 바꿔줍니다. 밑에 range 이걸로 바꿔주라는 뜻이에요. 디프리케이트가 나오면 왜 최신 버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개발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디프리케이트 됐다는 얘기는 얘는 다음 유니티 버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 버전 거라서 지금 남겨둔 거 있는 건데 다음 버전이 우리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유니티 버전업이 돼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 보면 뭐 좋은 책들 많은데 사실 유니티 관련된 책이 항상 뭐 매년 매달 새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 책들을 볼 일이 많아요. 사실은 옛날 유튜브를 볼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렇게 녹색 줄하고 디프리케이트 됐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밑에 대신 쓰라는 걸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유니티 올라가면 잘 돌아가는 게 안 되게 돼요. 사실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y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org.post.y에다가 이 랜덤 y를 더해줄게요. 랜덤 y. 자, 플러스 이꼴을 쓰는 건 그때 했지만 원래 org post y 자기 값에다가 뭘 값을 더할 때 약자로 쓸 수 있다고 전에 배웠습니다. a는 a 더하기 b일 때 약자로 줄이는 게 a post y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줄여서 앞에 중복되니까 줄이고 플러스를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y 값에서 랜덤 값만큼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민 값에 딱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만 해도 마이너스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든가 해서 하겠죠. 즉, 범위를 정하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량이 편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y10.y를 대고 랜덤 생성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org 포시스 위에 받은 포시스 변경된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쿼터니언을 넣어줘야 되는데 쿼터니언 값은 즉 회전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회전 값은 변경시키지 않을까요? 원본 값 그대로 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바뀐 게 없으니까 쿼터니언 점 아이덴티티를 넣어줍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팩터3 제로하고 같은 거예요. 즉 가장 기본 값인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회전 값이 아무것도 안 먹은 000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쿼터니언 점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를 좀 랜덤하게 y 값을 결정한다. 됐습니다. 이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작업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자 됐고요. 컴파일 없이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높이 값이 랜덤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정말 게임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높이 값도 랜덤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 높이 값더 크게 조정하면 가장 크거나 가장 작게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성되는 공간도, 위치도 만들 수 있고, 값도 조정할 수도 있고, 됐습니다. 이제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게임의 레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좀더 게임처럼 보이죠? 아까 좀 똑같은 거 나올 때는 정말 예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게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일정하게 이렇게 물결처럼.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뭐 그거는 근데 사실 랜덤에서 요만큼 움직이니까 모이다 보면 물결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실. 저 물결 자체도 랜덤일 거예요. 랜덤 함수를 믿으세요. 근데 뭐 다행히도 가장 위에 있다, 가장 밑에 있다 이런 건데 그 값을 아까 민맥스 값을 키워보잖아요? 그럼 정말 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어. 그 값을 여러분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나는 좀더 어렵게 만들어 볼래요? 그럼 값을 좀더 크게 만들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러분 잠이 오는 것 같으니까 미션을 주죠. 잠을 좀 잠깐 깨라고. 자,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이 게임 또 버그를 하나 또 고치고 가겠습니다. 이건 원래 약간 뒤에 할 건데, 지금 할 거는 배워야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안 배우고 여러분 배웠던 걸잘 응용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 좀 굴려야 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머리 약간 굴리면 됩니다. 지금 게임의 단점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보면 제가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게임을 시작 이 게임을 앱에서 키자마자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앱을 키자마자 떨어지면 그러면서 바로 죽잖아요. 지금 바닥에 죽는 게 없지만 게임을 키자마자 게임 오버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 시작할 때 스타트라는 메뉴가 있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레디 상태에서 딱 눌러야 스타트가 되는 건데, 시작하면서 죽으면 짜증나잖아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할 때, 새가 안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럼 시작하는 모드가 뭐냐면 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선인장도 생성되면 안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선인장 생성 둘째 치고, 1단계부터 갑시다. 원래라면 레디 상태는 새만 공중에 떠 있고 선인장도 생성 안 되고 가만히 있다가 딱 시작하는 순간 이제 딱 버튼 한번 클릭하면 이제 게임이 스타트가 되면서 선인장도 생성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은 지적인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아무것도 시작할 때는 안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딱 시작할 때즉 한번 클릭하면 UI는 아직 붙일 겁니다. 지금 물론 레디 UI는 아직 붙일 거예요. 아직 안 붙여서 그렇지 레디 UI를 붙이면 돼요. 근데 그 우선 로직부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하게. 그때부터 새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봅시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우리가 제일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플래피버드 처음 한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플래피버드 할때 새가 안 떨어졌죠. 제일 처음 시작은. 그렇잖아요. 새가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새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컴포넌트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떨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것만 까딱까딱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그게 되는데, 자, 답을 볼게요. 자, 약간 여러분들 만드신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코드를 약간 고쳐서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처음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쉽게 해서 얘를 유저 그래피티 상으로 꺼주면 됩니다. 꺼주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반대가 문제가 되죠.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클릭하면.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 클릭하면 이란 거잖아요. 클릭하면 이란 거 체크할 때는 업데이트 안에서, 이렇게, 자, 버드에 여기 들어가 있죠. 점프할 때 올라간다.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즉, 첫 번째 클릭할 때는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바로 딱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뭐? 리지드 바디에 유즈 그래피티를 true로 바꿔줘. 즉, 체크를 해줘라. 한번 누르면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et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get 컴포넌트에 리지드 바디에 유즈 그래피티. 앞에 그, 저게 그 컴포넌트에 있는 값들은 다 웬만하면 다 변수로 똑같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은 꺼졌을 때 false가 됐을 때 얘를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그 위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사실. 그래서, 자, 그러면, 원래 디폴트가 false가 됐으니까 켜준 순간 true가 될 겁니다. 즉, 체크는 false냐, true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안 떨어지는데요. 클릭하면, 그때부터 첫 번째 점프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즉, 저거를 체크를 추동을 해주던 걸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유니티의 개발 방법론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컴포넌트에서 많은 걸 해주거든요. 물론 코드에서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컴포넌트들을 프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디폴트를 꺼주고 즉 한 줄만 넣어주면 그때부터 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중력을 정확하면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자면 중력을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중력이 적용 안 되다가 그러면 나중에 게임 할 때는 게임 레디 화면을 저기다 붙이고 왜요? 거기 이제 됐어? 게임 레디 화면을 붙이고 딱 스타트 누른 순간 스타트가 되면서 저렇게 다시 중력을 적용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한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칵투스도 즉 그 선인장도 생성이 안 돼야죠. 레디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은 생성되잖아요. 물론 그 작업은 나중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종료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게임 종료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게임 종료를 만들고 우선은 점수하고 만들 건데요. UI 작업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우선 그거부터 UI 하기 전에 게임을 좀 더 이제 데코레이션 하나씩 붙여볼게요. 동쪽으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운드를 넣을 거예요. 지금 보면, 점프하는데 사운드가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점프에 사운드를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하고요. 너무 게임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점프 사운드부터 우선 사운드 작업을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하긴 할 건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좀 있어 보이게 점프 사운드부터 우선 넣고 시작하죠. 자 점프 사운드를 넣으려면 우선 점프라는 데가 새잖아요. 버드잖아요. 이제 버드에다가 사운드를 추가합니다. 우리 사운드 추가하는 방법은 그때 우리가 오디오 소스를 넣어가지고 사운드 출력하는 걸 해봤어요. 자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코드로 직접 사운드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때 오디오 소스를 넣고 어떤 경우는 한다, 플레이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번엔 코드로 사운드 받을 겁니다. 재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새에 가서요. 사운드를 우선은 이제 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운드를 재생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라는 목적으로 만들면 무조건 맨 위에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무엇을 이란 말이 나오면 자 그러면 사운드를 있잖아요. 그럼 사운드를 받아오면 됩니다. 사운드를 받아올 때 하는 게 probably 오디오 소스라고 합니다. 네, 오디오 클립입니다. 죄송합니다. 퍼블릭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프 사운드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오디오 클립 사운드를 파일들을 다 오디오 클립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프 사운드는 이제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밑에 버드 라스크립트 밑에 점프 사운드 밑에 오디오 클립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오디오를 넣어주면 돼요. 오디오 클립 형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플리피 버드의 사운드를 볼게요. 그러면 점프란 사운드가 있습니다. 점프를 넣을게요. 점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할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당이 됐어요. 즉 위에다가 만든 변수에다가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프 사운드를 할당했습니다. 할당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자, 할당했으니까 이제 사용하면 되잖아요. 사용하는 건 사운드가 재생될 거는 마우스를 클릭할 때 재생한다면 됩니다. 재생 방법은 이제 쉽습니다. 넣었으니까 재생할 때, 점프할 때 마지막에다가 주제 초과할게요. 점프 위에도 밑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진행될 거니까 점프 사운드 점 플레이. 아, 죄송합니다. 오디오 소스 점 플레이 클립이 있습니다. 오디오 소스 점 플레이 클립에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열고 그러면 클립하고 포지션을 주는데요. 자, 우선 앞에 클립은 위에서 받아왔던 점프 사운드를 넣어주고요. 위치는 지금 2D 게임이니까 사실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는 제로를 넣어줄 거예요. 000이 정중앙이니까 000에서 재생되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 3D 게임에서는 재생된 사운드 위치가 중요합니다. 3D는 총 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총을 쏘면 오른쪽에 들려야 되고 왼쪽에 들으면 왼쪽에. 3D 사운드가 위치가 필요한데 지금 2D 게임에서 위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쿼터니언은 아이덴티티가 디폴트 값이었고 벡터는 00 넣어줄 거니까 벡터 3점 제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자, 컴파일하고 게임을 실행해 보면요. 사운드가 재생되는 걸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사운드 재생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안 되시는 분? 자, 됐었죠? 자, 이제 게임답게 한 시간씩 만들어 봅시다. 자, 두 번째, 스코어로 만들 거예요, 이제. 스코어는 언제 통과냐, 언제 점수를 먹냐면, 저 선장 사이를 지나갈 때 점수를 먹겠죠. 자, 우선은 그 점수를 먹기 전에 죽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죽는 거는 현재로서는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인장에 부딪히면 죽는 게 있습니다. 자, 죽는 걸 체크하는, 부딪히는 건 충돌 체크를 하는 건데요. 충돌 체크하는 건 우리 새에 보면 붙여놨습니다. 바로 스피어 콜리더를 붙여놨고요. 선인장에도 우리 콜라이더라고 하고 콜라이더라고도 하겠는데, 어쨌든 저게 선인장에도 콜라이더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충돌은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언제냐? 충돌되는 순간만 찾으면 됩니다. 충돌되는 순간에 게임 오버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게임 오버를 이제 처리할 게 사실 할게 많아요. 딱 저 충돌하는 순간 게임을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 꺼버리면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충돌하고 난 순간 내가 점프를 누르면 점프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사실 입력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입력을 막아야지만 사실 이게 게임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뭐 떨어졌는데도 계속 내가 원하는 데 움직여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게임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게임에 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신기한 놀이를 했지만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려면 딱 게임 오버가 되는 순간 처리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충돌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선인장 더 이상 생성되면 안 됩니다. 그 선인장 움직여도 안 돼요, 이제는. 게임이 딱 멈춘 상태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게임 자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 게임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될까? UI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게임도 멈춰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도 이제 더 이상 받으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디서 처리해야 되냐? 게임이 죽었다는 걸 처리하는 클래스는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중에서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죽었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는 거는? 게임 매니저죠. 그런 걸 시작이냐? 죽었냐? 관리하는 게 바로 게임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약간 코드를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죽으면 할 일들을 우선 리스트업을 시키고요. 그러면 게임이 오버가 됐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게임 매니저가 저장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뭘 배우냐면 한 객체가 다른 객체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쉽게 해서 게임 매니저에 불값으로 하나 만듭니다. 쉽게 해서 불값으로 게임 오버라는 불값을 하나 만들게요. 그 값을 우리가 true로 바꿔준다 칩시다. 그럼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 게임 오브젝트 매니저에 이 불값을 참조하고 보고 있다면 이 값이 게임 오버 값이 true가 되면 내가 할 일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게임 매니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즉 게임 매니저가 사실 게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작업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 게임 매니저를 가고요. 첫 번째 불값을 하나 줄 겁니다. 자, 이때 public 불 게임 오버라고 할 건데요. 디폴트는 당연히 false입니다. 이게 true가 되면 게임 오버됐다고 판단하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같은 public이지만 외부에서 값을 즉 inspector에서 세팅하는 값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public은 이제 from 쪽으로 제거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from 쪽에서 보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게임 오버라는 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값을 언제 true를 시킬 거냐? 게임 오버가 되면 true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면 사실 할 게 많아가지고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선장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듯이 게임 오버라는 함수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void game over 하고 중괄호를 열고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여기서 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게임 현재로서는 하나예요.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true로 만들어 줄 뿐입니다. 자, 이 게임 오버가 되면 이제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게임 오버가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오버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요. 저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이제 함수를 만들고 호출할 겁니다. 호출을 누가 하냐? 게임 오버가 됐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사실 새가 판단해요. 새가 어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죽었어 라고 누구한테? 게임 매니저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게임 매니저한테 알려준다는 게 바로 게임 매니저의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프롬적으로 스틱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럼 이제 새가 게임 매니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받는 방법 중에 게임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게임 매니저를 받아와서 넣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 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게임 매니저는 워낙 딴 데서 다 쓰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객체가 다 퍼블릭 게임 매니저에서 다 드래그 앤 드랍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때 좀 특상 프로그램 쪽 패턴을 썼는데 이걸 싱글톤이라고 하는데요.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데 항상 게임 전체적으로 쓰이고 많이 쓰이면서 굳이 위에 퍼블릭 변수를 빼가지고 받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쓰는 걸 그래서 얘를 내가 객체를 받아오지 않고 그 어떤 객체 받아오지 않고 바로 접근해서 쓰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싱글톤 패턴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프롬 쪽에서 오래전에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게임 매니저를 싱글톤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싱글톤이란 말은 싱글이란 건 게임상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어디서든 전역적으로 단 클래스 무조건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걸 싱글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싱글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게임 매니저를 싱글톤으로 만든 방법은 자,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식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싱글톤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스태틱이라는 새로운 변수 이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퍼블릭 때는 안 붙여도 됩니다. 스태틱 타입이 자, 여러분마다 클래스 이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게임 매니저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FB 게임 매니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봤습니다. FB 게임 매니저. 그다음에 인스턴스라고 이름 붙일게요. 앞에 퍼블릭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보통 원래 프롬프트 할 때 변수에다가 퍼블릭 같은 거 안 보는데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니까 그냥 퍼블릭으로 붙일게요. 거기다 프롬프트 기능으로 어렵게 들어간 것보다 쉽게 들어간 게 낫겠습니다. 퍼블릭 static game major instance 할게요. 즉 타입은 자기 자신 타입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static이 하나 붙어 있어요. static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객체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스타트 할 때 이 변수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어줘요. this를 넣어주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썼던 플로트나 불값하고 약간 다른 형태예요. 자기 클래스를 만들고 자기 클래스형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에다 자기 자신을 넣어줍니다. 프롬적으로 이해하자면 여러 가지 또 이해할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버드에서 다시 버드로 갈게요. 이거 우선 저장하시고요. 컨테이너에서 놓고 저장하시고 버드로 가셔서 난 죽었어. 언제?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제 준비는 기본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난 죽었어라는 걸 알면 내가 죽었을 때 쟤를 호출할 거야까지 머릿속에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었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무언가하고 부딪혔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하고 부딪히면 자기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죽었어라고 할 때 죽었을 때 만들게.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좀 공백이 있는데 지우고 콜라이더끼리 부딪혔다고 해서 콜루전이라고 합니다. 충돌이란 콜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콜루전 엔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안 치는 이유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왜 안 치는지. 온 콜루전 엔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는 우리가 호출 안 했잖아요. 단원 방식 호출 안 하고 스타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자동으로 불린다고. 업데이트는 몇 프레임마다 자동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온 콜루전 엔터는 부딪힐 때 자동으로 불리는 함수입니다. 역시나. 이런 함수들을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불리는 함수들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불리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 한 50가지 정도 돼요. 다 알아야 되냐?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그럼 무언가 충돌했을 때 콜라이더가 붙은 오브젝트가 어딘가에 충돌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CollisionEnter라는 함수입니다. 스펠링이 onCollisionEnter인가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에서 못 배우는 유용한 팁입니다. 자, 업데이트 함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함수 다음에서요. 마우스를 우측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implement mono behavior. 여러분들은 한글판이 되니까 mono behavior 구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이름으로.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함수들 리스트가 쫙 나와요. 이게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여기에 implement mono behavior, 저는 영문판에서 implement mono behavior인데 한글판이면 뭐 mono behavior 구현하기에 비슷한 이름일 거예요. 이 위치쯤에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한글판에선 implement unity 뭐 그런 것일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M이니까요. onCollision enter라는 함수 찾습니다. collision, C-O-L-L-I-S 치면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onCollision enter가 있죠. 이걸 체크하고 되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OK 누르면 짜잔 하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안 나오신 분은 이거 뭐지 치시면 됩니다. 수동 입력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구별하고 스펠링 잘 보셔야 돼요. public void onCollision enter 인자도 맞춰야 됩니다. collision. 예. 자동으로 안 나오신 분들은 수동으로 입력하면 돼요. 예? 퍼블릭으로 프라이빗으로 뜨는데요? 아, 퍼블릭 프라이빗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자동 호출하는 때 함수들은. 자, 이 함수가 뭐냐면 물체가 오브젝트가 충돌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딱 그게 호출되니까 자동으로 호출되려면 이름이 정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있었는데 혹시 안 된다. 자, 여러분 스펠링이 틀렸거나 뭐 타이프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편한 거고 맥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원래는 직접 입력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는 워낙 좋은 도구들이 많이 제공돼가지고 자동화 제공되는 거예요. on collision enter입니다. 성인 잘 안 보여? 눈을 감고 있는데.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뒤에 들어온 인자는 상대방 충돌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신이 충돌한 거니까 난 내 자신을 알잖아. 뒤에 들어온 인자는 사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객체가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뭐 단 상대방 객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부딪히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건 부딪히면 죽고 어떤 건 부딪히면 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무조건 다 죽는 거라서 딱히 구별 안 해도 되긴 해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구별할 때 나중에 태그라든지 이런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구별 안 해도 됩니다. 당시. 그렇죠? 어차피 부딪히는 거 바닥이든 선인장이든 부딪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뭐 총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죽으면 됩니다. 자, 이때 언제 어떻게 죽냐? 죽으면 아까 게임 오브 플래그라는 걸 바꾼다고 해놨잖아요. 자, 1단계. 처음에 발단입니다. 사건의 발단. 여기가 사건 발단하는 부분이에요. 즉 충돌이 난 부분이죠.
충돌이 났으니까 얘가 게임 오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 매니저. 저는 FB 게임 매니저니까 FB 게임 매니저. 점 인스턴스. 아까 만들었던 인스턴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유니티 코드처럼 FB 매니저 인스턴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를 아까 스태틱으로 선언해 놓으면. 자, 여기서 아까 게임 오버라는 함수 만들어 놨잖아요. 게임 오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 가가지고요. 게임 오버 앞에 여기 점 찍으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다가 퍼블릭을 해줘야 돼요. 함수 앞에서도 퍼블릭을 해줘야지만 점 찍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점 찍으면 게임 오버 대문자죠? 가 나옵니다. 소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입니다. 함수라서. 자, 이렇게 게임 오버를 호출해주면 이제 그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단하는 부분이잖아요. 즉 내가 죽으면 게임 매니저에 게임 오버를 호출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게임 오버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랑 플래그를 true로 바꾸죠. 그렇죠? 물론 그 외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실은 UI 작업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UI 게임 오버 UI도 나오게 할 거예요. 그게 아직 연결 안 시키는 것 뿐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가죠. 지금 버드잖아요. 아까 버드입니다. 버드 위로 올라가면, 자, 버튼을 클릭할 때 버튼이 눌렸으면 점프하는데 게임 오버 되면 이거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넣습니다. if 만약에 게임 오버이면 작동하지 말라고 게임 오버에, 아, 게임 매니저에 FB 게임 매니저에 인스턴스에, 이때는 소문자 게임 오버입니다. 소문자 게임 오버 얘가 그 true가 돼 있겠죠. 처음에 디폴트 할 때는 false, 시작할 때는 false인데 한번 부딪히면 얘가 true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if 얘가 true면, 즉 얘가 true면 밑에 거 실행하면 안 되죠. 함수를 만들 때 밑에 거 실행 안 하는 방법, 가장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여기서 return이라고 쓰면 됩니다. return이 함수를 거기서 종료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 오버가 true가 되면 return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 원래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저 조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밑에 게 실행될 겁니다. 점프가 제대로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게임 오버가 한 번에 호출되면 저 값이 true가 바뀌었죠. true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밑에 게 실행 안 되고 바로 return 돼버립니다. 즉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패턴은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어떤 값을 체크를 해서 그 값이 켜져 있으면 작동 안 하고 꺼져 있으면 작동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패턴은 굉장히 많이 쓰고, 이 패턴은 앞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 눈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사실 코드가 많지는 않아요. 개념이 좀 약간 처음 보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개념만 잠깐 이해하시면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아이고, 잘못 걸었네. 저장을 하시고 게임에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럼 제대로 게임 오버가 되면 점프가 안 돼야 돼요. 되는지 봅시다. 플레이 누르고요. 게임을 하다가 천장에 묻혔어요. 이제는 눌러도 점프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는 알겠죠. 게임 오버라는 플래그를 체크했더니만 점프가 안 됐어요. 뭐 질문 있어요? 표정이 궁금한 것 같은데. 아, 예. 아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콜리전 엔터, 즉 충돌이 되면 이게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나는 게임 오버를 호출할 거야. 게임 매니저에. 게임 매니저의 게임 오버는 게임 매니저의 소문자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true로 바꾸는 것밖에 안 해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UI도 띄우겠지만. 이게 true가 되면, 다시 버드로 돌아오면 얘가 true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즉 점프가 안 먹게 만들어놨어요. 코드가. 그래서 버드, 게임 매니저, 다시 버드에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었나요? 여기서? 자, 미스터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10분 더 들을 테니까 미스터입니다. 게임 오버가 되면 지금 문제가 있죠.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기능을 하나 추가하면 고쳐야 할 게 두 개가 생긴다고 항상. 지금 게임 오버가 돼서 점프 안 되는 건 됐어. 근데 선장이 계속 움직이면 안 되잖아.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선장이 생성도 안 돼야 되고 움직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값을 보면 되냐? 게임 매니저의 게임 오버만 보면 돼요. 그렇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 게임 오버라는 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두니까 게임 매니저에 한번 만들어두니까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저 값만 보면 게임 오버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싱글톤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싱글톤 쓰는 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고요. 이렇게 값을, 변수 값을 하나 만들어서 체크하는 것도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자, 간단합니다. 얘를 컨트롤 C 해놓고요. 카피하고요. 이것만 넣으면
이제 게임 온 상태에서 다 작동 안 될 거예요. 이것만, 이게 들어간 코드는 무조건. 자, 한번 카피를 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장 생성한 코드를 찾아갈게요. 선장 생성한 코드는 어디 있죠? 게임 매니저 가면 있죠? 예, 어디 있냐면 게임 매니저 있죠. 선장 생성한 코드. 위에 선장 생성합니다라고 정확히 우리 적어놨잖아요. 크리에이트 칵투스라는 거에 넣어놨잖아요. 여 위에다가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게임 매니저 오버일 때는 이제 작동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저장하고요. 선장에서 움직이는 코드는 또 업데이트해서 움직였죠, 이렇게. 요 위에도 역시 똑같이 컨트롤 V 넣어줍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되면 이제 이 업데이트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넣으면 얘도 작동 안 되고 선장 생성한 것도 안 될 겁니다. 두 군데 다 망가놨잖아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 뿐이잖아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게임을 실행해 봅시다. 정말 작동한, 우리가 의도대로 작동이 되는지 플레이해 보고. 죽었어요? 그쵸? 안 되죠. 그럼 선인장도 안 움직이고 더 이상 선인장 생성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렇게 막으면 다 안 돌아가나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두면, 지금 게임 매니저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 시그널을 놔두니까 뭐 드래그 앤 드랍 필요 없이 코드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그럼 더 이상한 것도 있죠. 그런데 뒤에 배경도 움직이면 안 되죠, 이제. 배경 움직임도 막아보세요, 한번.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배경 움직임까지 막아보세요. 그 리턴 값이요. 네.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부분은 죄다 깡그리 무시하는. 네, 깡그리 리턴하면 그 함수가 거기서 끝나요. 그 왜 반환할 때도 있잖아요. 네, 반환할 때도 있죠. 반환할 때는 어떤 반환 값을 날리면 값이 있으면은 그냥 반환하고 끝나는 거예요. 뒤로 다 무시되는 거예요. 네. 리턴이라는 건 그 함수를 끝내고 이 값을 반환하는 뜻이거든요. 지금 다른 함수들은 다 리턴 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리턴 뒤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배경 움직이는 것도 이제 똑같죠? 한번 해보니까 똑같죠? 배경 움직이는 부분은 오토 스크롤 여기였는데, 여기 업데이트해서 넣어버리면 끝나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패턴 굉장히 잘 쓴다고. 어떤 값 하나 만들어놓고 변경하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가장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고 죽으면 이제 배경도 안 움직이고 게임이 딱 멈춘 것처럼 되죠. 물론 다 점프도 안 돼요. 이제 이건 나중에 게임 리스타트를 만들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서 뒤로 굴러가겠지만 떨어지네요. 자, 자, 첫 번째 단계 이제 게임 오버까지 이제 구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 오버 마지막 단계예요. 자, 사운드에 보면 사운드 폴드에 보면 우리가 깨코인이 있었어요. 아까 깨코인이 지금 보면 이거예요. 아, 깨코인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점프가 있죠. 점프. 우리 점프 이거 넣었죠. 그 재생했죠. 하셨죠. 자. 죽을 때도 사운드, 데스라는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가 있어요. 데스라는 음악, 사운드가 있어요. 자, 이거 재생해 볼게요. 죽을 때 이거 재생하게 만들어 보세요. 요령은 앞에 배운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어딘지 체크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오디오 재생하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 저걸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을 때 재생하도록. 자, 힌트를 줄게요. 버디에 넣지 말고 게임 매니저에 넣으세요. 물론 버디에 넣으려고 생각하겠지만 게임 오버는 게임 매니저 처리할 거니까 게임 매니저에 넣으세요. 자, 죽는 건 여러분들 다 하셨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게임 매니저에서 사운드를 넣으니까 위에다가 퍼블릭 오디오 클립 바꿔요. 데스 사운드라고 이름 지을게요. 그리고 죽을 때 게임 오버라는 함수 만들어 오니까 이제 여기다 편하죠. 게임 오버 관련된 거 여기다 밀어 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디오 소스에 플레이 그리고 포인트 뭘 재생할 거냐? 데스 사운드에 벡터 3에 0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 게임 매니저 가 보면 이제 추가돼 있을 거고요. 데스를 넣으면 자, 죽는 게 됐습니다. 됐죠? 왜요? 내거 재생된 건 겹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번씩. 아, 왜냐면 왜 두 번씩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두 번씩 된 게 아니라 생각해 줄게요.
한번 됐죠? 또 재생되니, 왜냐면 이건 이제부터 버그도 고칠 겁니다. 왜 선장이 박았는데 또 박으니까 한번 박았죠. 밑에 선장이 또 박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또 게임 오버 또 호출 되죠. 맞죠? 근데 방금 맞아. 이게 버그가 있어요. 게임 오버가 지금 계속 호출되고 있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하면 두 번, 세 번, 최대 세 번째 재생됩니다. 어떻게? 선장 위에 선장 박고, 밑에 선장 박고, 땅에 닿았잖아요. 또 게임 오버가 재생돼요. 그러면 자수하면 세번 나와요. 앞에 코드가 단지 트루로 바꿔주는 코드만 있을 때는 여러 번 호출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재생된 사운드를 넣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게임 매니저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게임 오버가 요청,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게임 오버가 막 UI까지 띄우고 막 그러면 UI가 특, 세 번이나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어떻게? 게임 오버는 한 번만 호출돼야 됩니다. 자, 아까 배운 패턴을 활용, 이해하세요, 이제? 게임 오버가 한 번만 호출되게 하려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게임 오버가 폴스일 거예요. 디폴트가 제일 처음에. 한번 들어오면 트루가 됐죠. 얘가 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트루가 돼 있겠죠, 이미. 그럼 트루가 됐으면 밑에 거 실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즉, 함수의 중복 호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패턴, 아까 배웠던 패턴 많이 쓴다 그랬죠? 이때는 똑같습니다. if 게임 오버가, 소문자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가 트루면 return. 이러면 두 번 실행 안 될 겁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false니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때 제일 처음 실행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에 if문이 들어오면 게임 오버가 무슨 값이죠? false죠. 그러면 당연히 밑에 게 실행되겠죠.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 값이 이제 true로 한번 바꿨죠. 그래서 실행 안 됩니다. 즉, 함수의 중복이나 어떤 걸 중복을 막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값이 해서 그 값이 변경됐어. 그럼 변경됐는지를 체크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두 번째부터 실행 안 되게 됩니다. 저 어떤 걸 조건에서 리턴 시키는 패턴은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앞에처럼 사용하시는 것뿐 아니라 함수의 중복을 막을 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할게요. 근데 이게 중괄호는 안 알려주나요? 아, 이거 아까 얘기는 안 알려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원래 형식은 이게 풀 형식이에요. 이게 정식 형식입니다. if 문에 중괄호가 붙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if 문의 특징이 한 줄 있잖아요. 밑 한 줄 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일 때는.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한 줄만 적을 때는 보통 생략을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꼭 중괄호를 써야겠어. 중괄호 써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조건 계행을 해야 되네요. 아, 여기서요? 계행 안 해도 되게 안 해도 됩니다. 돼요, 이래도 돼요. 저 중국 뜨던데? 안 뜨는데요? 계행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때 얘기했지만 엔터와 스페이스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기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눈에 익어두시면 쓸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게임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어떤 함수들은 중복 호출되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버튼 잡는 때만 우르륵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막을 때 이렇게 막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수영 씨 이제 두 번 재생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물론 바닥에 떨어져도 지금 죽어요. 한 번만 재생되고 이제 두 번 재생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제 좀 오늘은 프로그래밍한 걸 좀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코드만 몇 개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로직 몇 개만 이해하면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 딱 패턴을 이용했더만 이 패턴 계속 똑같은 거 쓰잖아요, 사실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제 사운드도 이제 재생했습니다. 테스트도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오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점수를 올릴 단계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합시다. 선인장은 사실 우리가 보면, 자,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선인장을 딱 보면 사실 보이는 건 두 개지만 세 개로 되어 있죠. 우리 그때 제일 처음 세 개 만들었어요. 그렇죠? 중간 건데, 중간 건은 얘가 렌더링을 꺼버렸고, 렌더라는 중간에 칵투스는 마지막 거, 중간 거는 렌더를 꺼버렸고 스프라이트 렌더를 꺼버려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충돌 체크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충돌해야 되잖아. 근데 충돌 안 하는 이유는 복습입니다. 충돌 안 하는 이유는 콜라이더가 있으니까 충돌해야 되는데 이즈 트리거를 썼기 때문에 충돌 안 한다 그랬죠. 자, 이즈 트리거를 안 쓰면 이제 콜루전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콜라이더는 그냥 오리지널 콜라이더를 쓸 수가 있고요. 그건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충돌 체크할 때 쓰는 거고요. 이즈 트리거를 체크하면 충돌 체크용이 아니라 영역 체크용입니다, 이거는.
즉 뚫고 들어가. 얘는 충돌이 안 돼요. 이 스트릭을 체크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영역 체크용입니다. 저걸 만들어둔 이유는 우리가 저 영역을 지나가냐. 즉 저 영역에 들어가면 점수를 1점 올리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사실. 근데 저 영역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 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부딪히면 저 중간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리거를 만든 겁니다. 자, 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트리거하고 콜라이저는 사실 다르지만 얘는 충돌형이고 얘는 영역 체크형이지만 모양이라든지 만든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에 갖고 두 개를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충돌할 때, 자,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충돌할 때 호출되는 함수가 뭐였죠? on collision enter입니다. 발음한 게 다 이상하지만 on collision enter입니다.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비주얼 스토리 쓰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맥을 쓰시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on collision enter입니다. 뭐 스펠링 잘 기억 안 나면 구글에 검색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on collision enter라고 스펠링 잘 알아야 되니까 함수 틀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충돌을 했다는 뜻이 on collision enter입니다. 그럼 트리거에 들어갔다면 함수 이름은? 그렇죠. 그러면 on collision하고 트리거가 비슷한 이유가 on collision enter는 지금 호출 안 저 중간에 지나간다고 onCollision 엔터 호출을 안 돼요. 왜냐면 그게 collision이 아니니까 트리거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onCollision 엔터가 있으면 onTrigger 엔터도 있습니다. 둘 다 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용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버드의 코드를 가서 열어봐서요. 자, 좋은 윈도우즈와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은 우측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우측 클릭해서 보시면 똑같은 메뉴를 눌러보면 이제 트리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라고 검색해보면 on trigger enter가 있어요. 위에 친절하게도. 그래서 on trigger enter를 클릭하고 OK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자 치세요. on trigger enter입니다. TRIGGER 엔터입니다. 사실 뒤에 들어온 인자도 달라요. 콜루전하고 콜라이더가 들어와서 인자도 사실 달라요. 그런 것도. 저 인자까지 정확하게 써서야지만 저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호출된 함수들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트리거 엔터하면 스코어를 올릴 거예요. 스코어라는 변수를 자 스코어라는 변수는 자 여기서 이제 이지선다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안 만들었지만 이제 만들 건데요. 자 만들기 전에 스코어라는 변수는 인트형일까요? 플로트형일까요? 인트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플로트 제일 많이 쓰긴 했지만 점수는 0.5점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트형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스코어는 어느 클래스에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버드가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죠. 게임 매니저가 그거 하는 역할이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근데 on trigger enter는 버드가 호출하나요? 게임 매니저가 호출하나요? 버드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봤던 다시 패턴 나오죠.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를 만들고 그걸 증가시키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버드가 그 싱글톤을 호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게임 오버 호출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게 지금 프로그램의 사실 핵심 다 이해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자, 이제는 왜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 그럼 게임 매니저 스코어를 호출하려면 버드에서 호출하려면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도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프로그램의 기본 지식을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알잖아요. 자, 그럼 게임 매니저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게임 매니저의 인트형 스코어를 만들게요. 자, public int score. 역시 이것은 외부에서 드래그앤드랍한 수정하는 값이 아니죠. 내부에서 코드로 만든 값이죠. 그래서 디폴트 값 스코어가 디폴트 값은 0이겠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점수를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여기까지 저장하고요. 함수를 만들어도 되는데 함수를 우선 만들게요. 왜냐면 단지 스코어만 증가시키면 한 개 또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또 사운드 또 재생해야 되잖아. 점수 통과할 때 사운드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오버 만들듯이 함수 또 하나 만듭니다. 이제 public void add score.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패턴만 이해하면 그 패턴 계속 반복시켜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당연히 잘 이해돼요.
자, L 스코어 했으니까 이제 스코어 점수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스코어는 스코어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1점 올라갈 거예요. 이거 호출될 때마다 얘는 중복 호출되는 함수가 맞죠? 위에처럼 중복 호출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점수가 증가 안 될 테니까. 얘는 계속 중복해서 호출된 게 맞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호출돼야 되니까. 자, 스코어 플러스 1인데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새로운 거. 이거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줄이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이꼴을 1 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인트형만 가능한데요.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인트형만 가능한데 특히 인트형에서 1을 증가하거나 1을 감소할 때는 이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뿔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뿔뿔 달아주면 돼요. 이게 스코어를 1 증가시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트형이나 플로트형만 가능한데 1씩 증가하거나 1씩 감소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더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뿔뿔 스코어 하면 호출될 때마다 스코어가 1점씩 증가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스코어를 증가할 거고요. 애드 스코어. 자, 우선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러면서 스코어, 애드 스코어를 함수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어디서? on, trigger, enter 할 때. 그러면 위와 똑같죠, 이제.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애드 스코어를 호출해줍니다. 사실 위하고 형태는 똑같죠, 보면. 다 같은 패턴인데 알맹이만 조금 바뀌어서 호출한 함수만 하나 바뀌었어요. 위에는 게임 오버, 위에는 애드 스코어. 즉 죽을 때는 게임 오버고 통과할 때는 애드 스코어를 호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수가 증가하는지부터 확인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우선 저장하고 여기까지 다 저장하시고요. 자,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버드를 클릭해놓고, 게임 매니저를 클릭해놓고요. 게임 매니저 클릭하면 옆에 스코어라고 이렇게 나오죠. 퍼블릭으로 뺐으니까 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게임을 실행해서 저쪽을 통과하면 이거 죽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죽는 걸 넣어가지고 자 통과하면 자, 통과하면 어쨌든 1점이 증가하는 거 맞죠? 사실 이 게임 3점 이상 내가 가본 적이 없어.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고서 항상 어려워요. 자, 스코어가 제대로 증가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아씨 어렵습니다. 2점만 가보자. 2점만 아니 할 수 있어요. 아씨 처음에 부딪힐 때 어쨌든 1점 먹어요. 딱 부딪히면 되겠네. 어? 가만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점수가 증가하죠. 보셨죠? 점수가 증가합니다. 아, 지금 이거는 우리 움직이지 않을까요? 충돌 체크 안 돼서 보고. 어쨌든, 지나가면서 스코어 점수가 증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됐었죠? 자, 그럼 뭘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값을 만들었잖아요. 저 값을 UI에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변수가 있으니까 UI에다 저거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인 UI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스코어만 UI를 화면 표시해 볼게요. 그럼 UI에다 텍스트를 하나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UI 텍스트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간만에 이제 코드가 아닌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자, 크리에이트에 가서요. 클릭하시고 가면 UI가 있습니다. UI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캠퍼스가 추가되고 텍스트 추가되고 이벤트 시스템 추가돼요.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 텍스트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 여기 텍스트 나옵니다. 이상한 공간으로 갑자기 사라져요. 대체 어디 있지? 가보면 여기 있는데요. 잘 안 보일 텐데. 이때 쓰는 버튼이 위에 2D 버튼 있죠? 2D 버튼을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게 위에 흰색이 화면이에요. 사실은. 화면하고 좌표계가 달라요. 게임하고는. 2D 공간하고는. 자,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를 드래그해서 중앙쯤, 더 중앙쯤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UI는 이렇게 화면상 공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 축소하면서 움직이면서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적당한 위치에 갖다 주십시오. 이쯤 할게요. 자, 같이 하세요. 자, 크기가 지금 폰트 스타일이 사이즈가 14인데요. 얘를 한 좀 키우기에 20 정도 바꾸고 색상이 검은색인데 밑에 컬러도 있습니다. 옆에 다 텍스트에 있습니다. 컬러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U 텍스트가 있는데 U 텍스트가 나오는 이유는 이 텍스트 컴포넌트에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컴포넌트니까 오브젝트니까 텍스트 컴포넌트에 텍스트 값이 U 텍스트가 됩니다. 이걸 만약 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중앙정렬 밑에 중앙정렬도 있고요. 딱딱 하시면 됩니다. 대충 맞춰주시고 중앙정렬 맞추고 중앙점 맞추겠습니다. 이분 UI 센스라서. 자, 우선 이렇게 텍스트를 이점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텍스트도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UI도 게임 오브젝트고요. 유니티에 존재하는 모든 건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 스크로 다시 접근할게요. 저 텍스트의 값을 스코어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유니티에 접근할 때 저 값을, 자, 텍스트란 오브젝트에 어떤 컴포넌트의 값을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텍스트란 오브젝트에 텍스트란 컴포넌트입니다. 그 텍스트의 컴포넌트에 무슨 값을 바꾸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텍스트입니다. 즉,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을 바꾸면 그 값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UI의 접근 방법도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접근 방법과 똑같습니다. 모든 개념은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우선 이름부터 좀 바꿀게요.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오브젝트의 이름을 텍스트 재미가 없으니까 텍스트, 대문자로 텍스트 스코어라고 이름 바꾸고요. 그러면 텍스트 스코어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그동안 유니티를 하도 안 만져줘서 코드만 만지다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코드 작업하는 게 텍스트 스코어에 텍스트 컴포넌트에 텍스트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갖고 있고 변경할 수 있고 하는 값은 게임 매니저죠.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값을 변경해, 그러니까 점수 먹을 때 점수를 여기다 표시하세요. 해보세요. 자, 참고 다시 들면, 다시 힌트 드리면 게임 매니저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 컴포넌트에 어떤 값을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갖고 올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항상 게임 오브젝트 갖고 왔잖아요.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올 필요 없이 여기서는 바로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해볼게요. 자, 게임 매니저에 가서요. 여기까지는 보실 테니까. 자,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고, 클립 받을 때 이렇게 받았죠. 오디오 클립 받을 때 이렇게 받았죠.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get 컴포넌트를 써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저 텍스트를 갖고 넣고 get 컴포넌트 텍스트라고 하면 나와요. 그런데 텍스트를 바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넣어주면 드래그 드랍하면 자동으로 거기서 get 컴포넌트까지 같이 돼요. 우리가 get 컴포넌트 코드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public, 아 이건 직접 보여드려야겠구나. 미션을 주려고 해도 모를 테니까. 텍스트를 받아옵니다. 근데 텍스트를 받아오면 없어요. 텍스트라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데요? 색깔 안 맞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텍스트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텍스트라는 클래스는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자, 이제 한 번도 안 봤던 이 윗분의 유징을 봅니다. 이 클래스들의 모임이 유징의 네임스페이스 이런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때 난 텍스트 쓰고 싶어 하면 위에다 유징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징 유니티 엔진.ui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가 색깔 딱 바뀌어요. 여기에 텍스트가 있거든요. UI 관련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징이 나중에 게임 만들다 보면 많이 추가돼요. 여기 점점. 지금은 UI 추가니까 UI만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 색깔 바뀌는 거면 여기가 텍스트 스코어라고 넣을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컴파일 되는 제대로 되는지 유니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를 클릭해 보면 컴파일 되면 자, 밑에 텍스트 스코어가 추가됐고요. 얘는 타입이 뭐냐? 텍스트란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텍스트 스코어를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스코어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가져갑니다. 사실은. 딱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여기다 바로 적어주면 게임 오브젝트 갖고 와서 get 컴포넌트하고 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넣어주는 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여기다 바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직접 적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자, 이제 텍스트를 가져와서 한가 텍스트를 적었고 갖고 왔죠. 여기까지 됐었죠? 자, 이제 점수를 증가하면 여기다 값을 변경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점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함수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죠? 점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럼 애드 스코어로 갑니다. 자, 애드 스코어 하면 스코어가 뿔뿔 돼서 증가돼 있죠. 이 값을 아까 텍스트 컴포넌트 갖고 왔죠. 이 텍스트 컴포넌트에 무슨 값? 텍스트다 그랬죠. 그럼 거기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스코어가 바로 갖고 온 텍스트 컴포넌트니까요. 점 텍스트는 스코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에러가 납니다. 빨간 줄이 나요. 자, 여기서 약간 프로미틱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안 들어갑니다. 저렇게는. 왜냐면 우리 위에 텍스트는 문자잖아요. 어떤 ABCD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저 스코어는 뭐였죠? 타입이? 인트죠. 인트는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문자열,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냐? 다행히도 그 함수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스코어를 문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 그대로 to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인트를 문자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문자열을 저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toString을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함수들이 스트링을 인트로 받고 싶다. 그럼 스트링에다가 to int도 있고요. to float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유틸리티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이제 한 줄 추가한 겁니다. 자, 끝났어요. 한 줄 추가한 게 자체가 다 끝난 거예요. 컨트롤 S 저장 누르시고요. 자, 게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00을 시작하는데 통과하면 점수가 올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좋겠지만요. 왜 콜리전 호출 안 돼요? 예, 움직이기 전까지 콜리전 호출 안 돼요. 사실은 한번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콜리전 호출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점수가 제대로 증가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센스를 테스트해 보세요. 참고로 3점 이상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요. 한 3점 이상 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생성되는 단계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생성되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죠. 시간 좀 길게 하면 게임 좀 쉬워져요. 그쵸? 지금 1초마다 생성하는데 2초마다 생성되게 하잖아요. 게임 좀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2초마다 생성되도록. 그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려면 속도도 빠르고 랜덤 값도 좀 더 크게 만들면 더 어려워지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오늘 배운 것들 많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테스트도 해보시고